어느새 성큼 다가온 이별의 시간. 감정을 삼키네. 널 사랑해서 행복해. 잠시 동안 어땠어? 너무 좋았어. 좀 추억거리 생겨가지고 너무 좋고. 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 진짜로. 그러게. 나도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 표현하지 못해. 그만큼 우리 진짜 열심히 한 거 같아. 고생 많이 한 거 같아. 마지막이니까 평상시에 내가 작업을 하다가 안 될 때 큰 도움을 준 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너한테 선물로 주고 싶었어. 잠깐만. 예. 사실 이건 별게 아닌데 내가 프랑스 갔었을 때 이제 향초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초를 많이 샀었거든. 그래서 난 이건 너한테 선물 주고 싶었어. 고마워. 나는 이건 내가 디자인한 핸드폰 케이스 주고 싶었고. 뭐야, 그럼 커플이야? 이 뒤에는 내 사진이 있어. 보고 싶을 때가 언제든지 보고. 이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아, 진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제목이 끌림이네? 이거 안에 내가 편지 썼어. 아, 정말? 손편지. 작곡가 준호. 야! 왜 갑자기 읽어? 이거 되게 의미있다. 너와 나도 이런 끌림으로 인연이 닿았지. 우리 참 30일 동안 많은 추억이 생긴 것 같아. 너는 작곡가, 나는 작사가로서 아름다운 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소중한 순간들 많이 기억할 거야. 우리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원하는 꿈을 이루자. 무대에서 빛나는 널 언제나 응원할게. 작사가 수은이가. 편지를 보면서 소은이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고마웠어요. 30일 동안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어. 뜨거운 마지막 인사와 함께 두 사람의 작업이 결실을 맺었다.